고래는 다시금 도약을 준비하고 오렌지 군단은 그 고래를 타고 비상하려 합니다. 2023 K3 리그 14라운드 울산 시민축구단과 포천 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울산 종합운동장 현장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울산 현장에서 여러분께 이 분위기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90분 동안 이번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K3 리그 어느덧 절반에 다 달았습니다. 이제 한 바퀴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K3 리그인데 오늘은 울산과 포천의 경기가 울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라운드 현장에는 양팀의 선발 선수들 그리고 에스코트 키즈들이 함께 그라운드 안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 시민축구단, 흰색 유니폼의 포천 시민축구단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울산의 반대쪽에는 또 이 포천 시민축구단의 선수들 또 원정길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현대자동차 브랜드데이로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양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윤균상 감독의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이선희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민운기, 유원종, 윤대원, 구성혁, 이한세, 김지련, 김동현, 김은옥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상현 선수가 꽤나 오랜만에 6라운드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이외의 선수들은 기존의 윤균상 감독이 최근 주전 라인업으로 꽤나 많이 꺼내 들었었던 선수들이 섞여있는 오늘 울산시민축구단 라인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재 감독의 선택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근 골키퍼, 한예일, 조한욱, 최선일, 조한, 김태휘, 박준영, 황신영, 김영욱, 전석훈 그리고 진민섭이 나섭니다. 포천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김태휘 선수가 오늘 시즌 첫 번째 선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기존에 좀 주전으로 나왔었던 김태훈 선수와 우예찬 선수의 공백이 있는 오늘의 포천인데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꽤나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양팀의 전반전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이 울산 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흰 색상이 포천 시민축구단이 위치합니다. 울산의 킥오프로 시작된 경기입니다. 공중볼 다툼 김영욱이 내줍니다. 황신영 그대로 왼발 슈팅 중거리 때려봤습니다.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다소 먼 거리였음에도 김영욱이 잘 내줬고요. 황신영이 한번 잡아놓고 곧바로 임팩트 있는 왼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울산 수비 방해를 받으면서 굴절이다. 왼쪽에서 황신영의 크로스 머리 맞췄습니다. 높은 폼을 쏜 골라인 아웃 골킥. 지금은 굉장히 빠른 크로스가 왼쪽에서 시도가 됐죠. 한번 접어놓고 황신영의 왼발 크로스 가까운 쪽에서 잘라먹는 헤더 진민섭이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지금은 폼을 쏜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방금 울산의 코너킥은 꽤나 정교했습니다. 로빈 패스에 넣어줍니다. 박사 쪽! 반대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오히려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김진현의 반칙. 여기서 이한세가 오른발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고요. 김진현이 몸을 들이밀면서 박스 안쪽 침투를 가져가 봤었는데요. 여기서는 공격자 김진현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경기는 울산 시민축구단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왼쪽 수비를 앞에 두고 드리블 시도 낮게 깔아서 꺾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 김동현입니다. 박스 안쪽 골라인 근처 컷백 반대쪽 오른발로 막아냅니다. 세컨볼 상황 여전히 박스 안쪽 구성혁 올려줍니다. 오른발로 키퍼 정면 잡아내는 이명근 골키퍼. 울산 시민축구단이 연속된 공격 기회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여기서 잘 돌아섰죠. 잘 꺾어줬고요.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슈팅 박진포의 슈팅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외 세컨볼 무리하지 않고 부성혁의 오른발 먼 쪽을 바라보는 크로스 하프발리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네, 그대로 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이명근 골키퍼가 이 울산 시민축구단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컨볼 잘 가져갔죠. 오른발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이명근 다시 한번 세컨볼 찬스도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이명근 선수가 전반전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로빙 패스 좋은 터치
세컨볼 잘 가져갔고요. 오른발 아주 임팩트 좋았습니다만 키퍼가 제대로 막아냈고요. 세컨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대원의 마무리가 있었는데 이 슈팅은 크로스바 높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줍니다. 좋은 반대 전환. 최선일 크로스 가는군요. 박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호! 그대로 터닝 슈팅. 골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최선희 선수의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떨어졌고 지금은 두 명의 선수가 모두 터닝 슛을 시도했군요. 애니메이션에서 볼 법한 장면이 나옵니다. 14라운드 울산과 포천, 포천과 울산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 아직까지 두 팀 모두 득점은 없습니다. 전반전 절반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울산시민축구단이 유효 슈팅을 많이 때려내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만 포천은 이명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서 울산시민축구단의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포천 또한 전반전은 수비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종합운동장입니다. 위치하는 것을 마쳤고요. 김효정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꿨습니다. 오른쪽이 울산, 왼쪽이 포천입니다. 전반전과 반대로 포천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그대로 오른쪽에 떨어졌어요. 컵백 수비 잘라냅니다. 세컨볼 조환 가까운 쪽 뚫어내지 못합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조만이 후반전 출발을 알립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은 글쎄요, 전반전에 워낙 공격 기회를 많이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 시도 자체를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미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포천시민축구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밀고 나오는 조환 반대쪽으로 내줍니다. 김영욱 오른발 때려놨어요. 가까운 쪽 골망을 흔들지 못합니다. 김영욱의 슈팅. 포천시민축구단 오랜만에 슈팅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박자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원쪽 바라본 크로스 이현경 머리 맞췄어요. 세컨볼입니다. 구종은 박스 안쪽이에요. 이현경 받았습니다. 부성혁 오른발로 수비 맞으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코너킥. 지금은 완전히 오픈돼 있던 중거리 찬스였기 때문에 수비의 방해가 야속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영경이 신장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잘 보여줬고요. 위로 냈던 것 정면에서 부성혁의 다이렉트 슈팅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구정욱 올라갑니다. 중앙 쪽 머리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 판정이 나옵니다. 볼킥. 네, 지금은 중앙 쪽으로 절묘하게 떨어졌어요. 박동현 선수가 머리를 몸을 들이밀면서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골문 쪽은 외면했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민운기 크로스 갑니다. 헤더!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이영경 선수의 최대 강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민운기 이영경 선수의 타점이 정말 높죠. 크로스바를 살짝 스쳤습니다. 조만 정면이죠. 오른발 낮게 깔립니다. 어렵지 않았던 처리. 이선일 키퍼가 잡아냅니다. 여기서는 신지훈 선수가 한번 잡아놓고 공간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관영 민웅기의 움직임 잘 가져갔습니다. 임현경 이어받았습니다. 이현경 살짝 내줬고요. 박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왼발 슈팅 굴절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코너킥. 김기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마 윤규상 감독이 바랬을 것 같습니다. 원투 페인트 모션을 준 이후에 직접 마무리 시도했었던 김기수였습니다. 수비 3명가량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득점이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빠르게 공 잡았어요. 김유한 올려줍니다. 떨어졌어요. 김영국입니다. 페인트 모션
두 번 속였습니다. 오른발로 굴절. 코너킥입니다. 김용우 선수가 두 번의 머뭇거림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만 굴절에 그쳤습니다. 김유찬의 크로스 반대쪽 머리에 닿지 않으면서 김영욱에게 찬스가 찾아왔고요. 두 번 속였습니다. 이후에 낮게 깔리는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앞쪽에 있는 수비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김기수. 오, 지금 애매해요. 오히려 흐릅니다. 오히려 흘러 들어갑니다. 퍼저비터, 퍼저비터, 포천의 퍼저비터입니다. 스쿼트형 포천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그대로 울산의 실점, 포천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스쿼트형 교체로 들어간 김유찬의 득점. 아, 여기서 김기수 선수가 백패스를 넣어준다라는 것이 동료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으면서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던 김유찬의 발에 그대로 얹혔습니다. 아, 그리고 골키퍼가 나오면서 처리하기 쉽지 않은 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유찬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된다면 포천시민축구단은 만약 이대로 종료된다면 8경기만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과연 김유찬 선수가 오늘 포천의 히어로로 기록될 수 있을지. 아니겨웠던 포천시민축구단의 지난 7경기간의 여정, 울산 원정 먼 길을 떠나온 포천이 드디어 어쩌면 자신들이 제일 괴로웠을 길고 길었던 무승의 기간을 지나 승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울산시민축구단도 끝까지 공격을 나갔습니다만 마지막 후반전 추가 시간에 있었던 실수로 인한 실점이 꽤나 아쉬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시민축구단은 3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못 가져가게 됐고요. 2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이번 경기의 승부, 최종 스코어 0-1로 포천시민축구단의 원정 승리와 함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김유찬 선수는 이번 득점이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었습니다. 이런 득점과 함께 포천이 1-0 원정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포천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되어 있던 중계방송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